의도는 여기에 있다라고 알아챌 수 있게 되는 거죠. 잘 바뀌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처리까지 모두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허영무 선수. 네. 파이어. 빠르긴 빨라요. 예. 예. 그런데 허영무 선수가 예측이 가능하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렇죠. 다 알고 있다는 거. 예. 해처리 위치까지. 예. 테크가 빠르다라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이제 프로브가 계속 살아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것을 뭐, 그러니까 테크가 빠른 이후부터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스파이어 짓고, 커세어를 잡기 위한 스커지 뮤타, 뭐, 이런 식으로 오거든요. 예. 예. 그것만 대비하면 되겠다. 호해처리에요. 하고 있습니다. 호해처리 앞마당 쪽에 해처리가 두 개. 예. 야, 이건 뮤타를 쓰겠다는 생각인가 싶을 정도로 지금은 중간 타이밍에 좀 배짱을 부리고 있거든요. 네. 예. 게이트웨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스커지를 활용해 커세어의 견제, 압박에서 좀 벗어나고, 사실 준비해온 건 엄청나게 부유한 운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 예. 아까 그 한상봉 선수가 준비해온 체제와 조금 반대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스커지를 소수 보여주면서 상대방의 뮤탈, 아, 봤습니다. 예. 예. 스커지 보여주면서 스파이 완성되는 시점에 스커지 조금 찍어서 상대방의 프로토스의 본진 쪽 상황도 보고, 그 다음에 커세어도 견제해주고, 실제로는 히드라 다수의 물량. 이 체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히드라 했을 때는 맞고. 예. 자, 모든 것을 알아버린 허영무 선수입니다. 네, 커세어 이름은 안 됩니다. 지금 스파이어 완성됐어요. 네. 오버로드가 터지기 전에 스파이어 완성됐기 때문에 이것만 잡고, 네, 그 위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풀 치면서 내려와야 됩니다. 또 네. 커세어. 네. 자, 스커지가 추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거 괜히 또 커세어가 한번 욕심내갖고 저 위쪽 한번 가볼까? 그래서 딱 가는 타이밍에 퇴로 딱 잡히면 굉장히 출발이 안 좋은 거예요. 네. 허영무가 준비해온 건 공바럭 질러. 예, 공바럭 질러, 그 다음에 질러 커세어 같습니다. 그, 지금 사거리, 코어도 지금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코어가. 예. 저것이, 예, 드라곤의 사정거리 업그레이드인지 아니면은 뭐, 지금 커세어가 더 찍히고 있지는 않은데. 다 찍히고 있네요. 예, 찍히고 있네요, 지금. 예. 예, 질러 커세어. 안타 찌르겠다라는 겁니다. 뮤탈리스크가 보시면 알겠지만, 한 기? 예, 요 정도, 한 두 기 정도만 나왔죠, 지금. 예, 도렉, 스커지넷. 예. 커세어 숫자를 줄여주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아, 허영무 진짜, 예, 컨셉 잘했네요. 예. 예, 커세어 날아올 수 있는 길목으로. 예, 그렇죠. 예, 이렇게 커세어를 활용해 캐논 라인을 뒤쪽에 딱 두고 버텨내면 충분히 버틸 수 있죠. 예. 예, 자, 지상 쪽으로도 압박을 해주고 있는 허영무 벌써 스피드업 끝났습니다. 예, 오히려 또 끝났고요. 뮤탈리스크. 뒤로 빠지는 게. 자, 공이력이 되어 있습니다. 예. 템플러 카이브라든가 혹은 뭐 리버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 그 전투는 안 하고. 예. 이 후속 병력과 갇혀서 싸웠으면 그냥 이겼을 것 같거든요. 예. 이 정도의 병력은. 업돼 있으니까. 예. 아, 조금 애매한 선택이었습니다. 자, 후속부터. 예, 권수현도 승부를 볼 생각이네요. 예. 권수현 선수가 뮤탈리스크 소수만 보여주면서 지금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커세어는 큰 소용이 없거든요. 이렇게 잡아놓은 예. 성과를 내기는 합니다만은 체제상으로 상대방은 히드라가 중심입니다. 지금 속속들이 모이고 예.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손가락 찌르기 뒤쳐라고 했는데 히드라 리스크가 막아 서고 있습니다. 지금 더욱 있나요 히드라가? 예. 히드라가 더욱 있나요? 더욱 있네요. 예, 히드라 바로 됐고 예. 캐논이 없어요. 캐논이 없어요. 캐논 두 개 있습니다. 캐논 두 개 병력만 넣고. 예. 아. 이거 위험하겠는데요, 허영무 선수. 네. 체제상으로는 먹혔는데요. 지금 이게 뒤에서 오버로드가 찍히고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변수입니다만은. 일단은 캐논 다 깨졌고, 질러 다 잡혔고. 이게 가까스로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버로드 잡아내는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성과가 있는 건데. 예. 가까스로 막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막히면 허영무가 버틸 수 있습니다. 예. 아, 허영무. 끝났어요. 네, 블루스톤에서 신경민 선수 상대로 주적 같은 방어 한번 보여준 적 있거든요. 그런데 예. 그때와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거. 예. 다크가 동시에 다다닥 튀어나와야 됩니다. 지금 오버로드가 없어요. 없거든요. 오버로드가 없어요. 이것도 안 돼 있고 오버로드. 예. 오버로드가 많이 찍혔었기 때문에 진짜 데미지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네. 예. 넥서스가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이거를 막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아, 질러서 계속 질러시켜서 지켜줬잖아요. 네, 다크가 안 나오네요. 다크가. 예, 그리고 추가로 이거라고 오버로드가 없는 거거든요. 예, 여기서 너무나 있으면 너무 빠질 수 없는 거죠. 그때와는 다르네요. 예. 다른 겁니다. 예. 원수연 한 번. 반대편에서. 예, 반대편으로가 안 나와요. 반대편으로가. 확 찔러놨습니다. 예, 예. 까지 동원됐으면 만만한 힘도 하나 더 없고 본진도 들어가 변호 없는 상황 이길 수가 있을까요? 예, 지지. 아, 부분
들어갈 때 쭉 지지를 전하는 허영무 선수. 예. 네. 마치 태클을 빨리 타서 뮤탈리스트로 습격할 듯한 자세를 취하다가 실제로 뮤탈리스트는 경기 스쿼지가 한 3땅에서 4땅 정도 나온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풍부하게 히스라로만 몰아붙이면서 상대방의 바람질러 체제를 잡아먹었어요. 예. 자, 권수현 선수는 이렇게 돼서 다시 한번 또 75%를 오늘 첫 번째 경기에 맞춰서 다시 무인 돌리고 마지막 경기 3세트까지 가게 됐습니다. 상대전도 이제 3대1로 한 경기 따라붙고 지금 권수현 선수, 허영무 선수 불의의 격을 당했네요. 자, 과연 세 번째 세트까지 갔을 때 저우의 추가이냐 아니면은 프로토스의 추가이냐. 자, 이제 선수들이 들어온 대로 바로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 허영무의 매치는 2월에도 계속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4위로, 8강으로 진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데이트 숫자 조금 줄이더라도 일단은 템플러 테크라든가 혹은 리버 테크 이런 쪽으로